1세계 마이크를 잡아라. 양 팀은 흥겹게 춤을 추다가 음악이 멈추면 아래에 놓인 마이크를 재빨리 잡아야 승리한다. 단, 패배한 팀은 다음 대결 장소까지 소품을 들고 걸어가야 한다. 두 번째 대결, 꽃미남 B 그리고 댄싱 히어로 이혁재. 이렇게 또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음악 주세요. 주세요. 아, 아, 저 느끼한 허리. 신발 이런 거 말고 이혁재 본반 부분은 잘한 거 이제 그러니까. 튕겨서 튕겨 나간 거 봤어요? 네, 비곤이 이 덩치가 날라갔어. 세 번째 해결. 이제는 천원수 씨가 춤을 보셔야 돼요. 야외에서 너무 잘 어울리는 춤입니다. 4대 0이라는 참패를 안게 됩니다. 저 비가 와서 좀 춤 좀 배웠나 본데. 춤은 그렇게 준 게 아니야. 리듬에 몸을 맡기라고. 리듬에 몸을 맡기는 춤을 뭔지 한번 보자고요. 아, 이제 이렇게 하면 3대 2인데요. 그렇습니다. 이 대결만큼은 피하고 싶었는데. 네. 자! 마지막 대결은 파워댄스의 두 사람, 김진수, 그리고 윤정수. 자, 여러분 준비하시고요. 저랑 붙으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다들. 오! 오! 야, 김진수 씨가 왜 이럴지 몰랐어요. 와, 아니, 우와, 어릴 때 멧돼지 봤다고요? 1캠프 결과, 댄스에 강한 2군 팀 4대2로 승리하면서 산악바이크를 타고 다음 장소로 이동. 패배한 1군 팀은 소품을 들고 걸어서 이동. 얘들아, 가자! 재밌게 가려면 얼마나 재밌겠죠? 한번 볼까? 와, 재밌다! 오빠예요! 제2캠! 스릴 만점 마운틴 바이크 릴레이. 아, 이거 재밌었어요. 오토바이를 바텀으로 하여 험난한 산길 코스를 통과하는 경기로 이긴 팀은 무려 5점을 획득한다. 마운틴 바이크! 자, 이제 뭐 여자들 중에는 저희가 대표로 한 명을 선발하게 되고요. 네, 남자들은 다 전원이라고 그러니까 전부 네 명이 하게 되는 거죠. 왜 그거 자꾸 풀어줘요, 김진수? 힘 좀 털어도 돼. 아, 이거 우리 동생들 최고하니까 예. 갑자기 그거 하고 싶다. 뭐 하고 싶어? 네? 네? 음악 주세요. 딴딴딴딴딴! 김진수! 갑자기 단장님. 아, 출발을 누가 했어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우리 1, 2, 3사를 결정하고 결정해서. 아, 좋아요, 좋아요. 좋아. 기다려, 뭐야? 기다려. 맞아, 맞아. 남자 첫 번째 주자. 나오세요. 나오세요. 아, 야, 오늘 계속이네. 자, 일단 두 번째 주자. 나오세요. 진수 씨, 재미? 너무 똑바로 쳐다보고 있겠지. 유지 한번 잘해봅시다.
자, 세 번째는 우리 나오세요. 네. 아, 예. 어, 붙고 치고 있어요. 예. 자, 우리 지금 마지막 라인 주자는 이혁재. 아, 박수홍. 피자는 아직 배달 안 왔어요? 어, 금방 갖다 드릴게요. 자, 마운틴 바이크 릴레이 시작하겠습니다. 피자. 마운틴 바이크 릴레이 양 팀 주자 결정. 첫 번째 주자 이와 윤정수, 두 번째 주자 김진수 그리고 손은수, 세 번째 주자 서예라 그리고 박예린, 마지막 주자 박수홍과 이혁재. 네, 첫 번째 주자. 아, 정말 저희 팀의 B. 아, 저희 팀의 윤정수 씨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동 걸어주시고요. 하나, 됐습니까? 그렇죠. 자, 출발 기대고 올라가면 출발입니다. 출발! 준비. 출발! 출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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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요, 좋아요. 그러나 그때 앞서고 있는 사람은 박수홍.
나 표정이 저거 하나야. 여기서 제가 저의 능력을 보여주게 됩니다. 잘 보세요. 때로 점프! 오! 끊어서 그래.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아유 이겼어 그래 이겼어 이겼어. 자 일단 내가 하나 얘기하는 건 오토바이 성능부터가 지금 떨어집니다. 아니 근데 차이가 확실히 나죠. 내가 오죽하면 아까 이 담당자한테 뭐라 그랬어? 당신 여기 직원이야? 그랬지? 아 그게 직원입니다. 그런 말이야. 당신이 야 지금 이렇게 다 쳐보세요. 그랬더니 다야? 맞습니다. 자 빨리 맨날 가리마리라. 아니야. 자 진짜로 이불 팀이 얼마나 떠들었어요. 신선 통과하는 순간 이불 팀의 2주 차이로 승리. 그래서 현재 스코어 7대 4로 일본 팀의 역.